안녕하세요. 팔레온법무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4월 15일자 팔레온법민사 시도당 소멸과 합당 후 당적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2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294-791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선거 무효 확인 청구의 소송이고요. 원고는 합당 전 시도당원이고 피고는 민생당입니다. 상고를 했는데 당원이 원심에서 이겼지만 대법원에서 파기 판정에서 내용 보시죠. 피고는 2020년 2월 24일날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이 합당해서 신설된 정당입니다. 근데 합당 전에는 각 이제 그 당에 17개의 시도당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 합당한 후에 2021년 8월 28일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를 했는데 그때까지 시도당에 대해서 개편대회 및 변경 등을 신청을 하지 않아서 결국 6개 시도당이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소멸된 상태였습니다. 정당법 제21조는 합당정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이 정당법 제19조 제4항은 신설 합당된 정당이 3개월 이내에 변경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변경 신청,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시도당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한 해석에 관한 문제인데 피고는 21년 8월 28일 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를 했는데 그 3개월 이내에 변경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서 시도당이 소멸된 상태였는데 그 소멸된 상태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를 실시한 거죠. 그리고 이제 원고들은 그 시도당 소속의 당원들입니다. 그러니까 21조 자기들은 19조 사항에서 시도당이 소멸됨으로써 당원 자격을 상실했고 그래서 합당 후에 정당의 당원이 되지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합당 후에 시도당 변경 등을 하지 않아 가지고 정당법 제19조 사항에 의해서 시도당이 소멸된 경우 그 당원들은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이제 그 당원을 상실하게 되면 여기서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에서의 당원자격이 없는 사람의 투표가 돼서 투표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원심은 시도당이 소멸하였으므로 시도당 당원은 별도의 입당 절차 없이는 합당된 정당의 당원을 보지 않는다. 라고 해서 당원 무효를 전제로 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나 정당법에 관한 대법원은 뭐라 하냐면 정당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합당한 정당은 합당정 정당의 당원들을 신설 합당된 정당의 당원지를 당연히 취득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만 여기서 말한 시도당 소멸이라는 것은 그 변경 등록 절차에 불과하고 이거는 조직 개편하는 절차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도당이 없는 지역에서도 당원의 존재는 가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도당이 소멸했다는 것과 당원의 소속이 그 당적이 없어진다는 것은 별개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결국 또 게다가 대법원으로 하냐면 합당으로 이미 당원이 된 사람이 3개월 이내에 변경 등록 절차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원을 상실하는 것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정당을 강제로 탈퇴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원심 파기해서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낸 거죠. 이 사건은 이제 그냥 간단합니다. 정당이 합당된 경우에는 합당당 당원은 합당 후 정당의 당원 지위를 취득한다는 거죠. 그리고 시도당의 소멸 여부가 변경 등록에 따른 소멸 여부는 절차적 규정이지 당원 자격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대법원은 시도당 소멸됐더라도 당원 유지됐고 그 당원들이 한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도 결국 유효하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